아름다운 제주도 남쪽 항구 도시 서귀포. 이곳이 축제의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9월 7일 70리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로 각 읍면동 마을 주민들의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신나는 풍물패의 음악에 맞춰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 갈옷을 입고 말을 탄 이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되게 재미있고 신기해요. 이런 취재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몰려들었네요. 군악대의 멋진 연주부터 여러 가지 제주 전통 민요들이 거리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낮에 열린 퍼레이드에서는 독특한 모습들로 삼성설화, 병랑국설화 등 제주의 다양한 설화들은 물론 서귀포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거리에 풀어놓았습니다. 신라와 관련된 삼봉주의 신라를 가지고 있는 운평마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석을 해보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탐나국을 이루었다는 것도 알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은 이런 축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합이 되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WCC 일환이고 또 70년하고 겹쳤기 때문에 어쨌든 즐겁고 자연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합시다. 화이팅! 제주도 화이팅! 행진대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바로 서귀포 70리 시공원. 사람들이 한데 가득 모여 어느새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자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오릅니다. 70리 시공원 주무대에서 펼쳐진 풍물대의 신나는 공연에 자리한 관객들은 절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춥니다. 불로장성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들이 이어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집니다. 70리 축제를 서귀포를 아시나요를 출발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이고요. 특히 금년에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제주를 서귀포를 와 계시기 때문에 17회 대회하고는 다르게 정말 전국민에게 보여주는 축제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또 세계인들에게 우리 서귀포의 어떤 정서와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통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줄타기 공연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사람들은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흥겨움이 가득한 표정인데요. 이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봅니다. 제18회 서귀포 70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70리시 공원에서부터 세연교를 거쳐 천지연 광장까지 이어지는 불로장생장의 의미는 치유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올레길을 처음 걸으면서 계속 걷고 있어요. 근데 바다 이제 풍경도 좋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하나만 해주세요. 시원하지? 배도 보이고. 저 다리도 있네. 다리. 바닷바람도 좋고 막 덥지도 않고 아들도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서귀포 70년 축제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새섬과 천지연 광장을 잇는 세연교 위를 걸으면서 또 그 너머로 펼쳐진 제주 바다와 근사한 절경을 보면서 복잡한 세상일을 잊고 자연스럽게 즐거운 나들이에 빠져들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제주가 이렇게 날로 좋아지는 이 느낌, 그리고 이 올레길이 있어서 우리 그 특히 우리 같은 그 60대 그 노인들,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좋은 공기와 이 풍광을 즐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왔거든요. 지금 구경하는 중인데 저기 서귀포 70리 축제 하는데 거기 좀 가보고요. 그러려고 지금 잠수함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 밑에 바다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따라봤거든요. 이번에 가볼 곳은 서귀포의 또 다른 명소, 바로 천지연 폭포입니다.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70리 축제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70리시 공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사리 빙떡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신기한 표정이죠. 좀처럼 보기 힘든 우리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을 보면서 사람들은 색다른 풍미를 한껏 느꼈습니다. 맛있게 생겼다. 예, 이곳 행사장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제주도의 빙떡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하고 직접 시식해서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원읍 하면 일단 감귤도 기지만 고사리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고사리 빙떡을 큰일 때든 뭐든 뭐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고사리 빙떡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사리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도의 좋은 고사리도 알리고 이 맛있는 고사리 놓고 해가지고 빙떡을 하면 맛있다 한 것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번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지금 다른 데도 빙떡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이 지금 고사리 빙떡에만 최고 인기 짱입니다. 신선함이 가득한 제주의 전통 웰빙 음식 고사리 빙떡을 맛봤다면 이번엔 직접 한지 부채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는 이제 청결 청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뭐 엄마랑 같이 와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한지를 갖고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칠심이 공원에서는 이처럼 직접 예술가도 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온 부모들도 독특한 프로그램에 한껏 빠져서 축제를 즐기고 있네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그림도 그리면서 부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지의 특성에 맞는 그림도 그려서 자기가 만든 거를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불로장생의 도시 서귀포. 그 위에서 펼쳐진 제18회 서귀포 칠순이 축제는 제주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풍습과 건강 음식을 또 작은 올레 걷기를 테마로 행운과 건강을 선물했습니다.